안녕하세요. 컴백홈 최사장입니다. 오늘 울산 남구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주문해 주신 컴퓨터인데요. 처음 주문은 아니시고 컴퓨터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고사양으로 세 번째 주문을 해주셨어요. 가격이 부품가가 딱 452만원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컴퓨터인데 부품 가격뿐만이 아니라 사양도 좀 높기도 하고 또 특이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이 울산의 구독자님께서 사용하시는 환경이 모니터를 6대를 2K 모니터를 6대를 동시에 사용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한테 구매하셨던 컴퓨터가 RTX 3070이 한 개 들어가고 나머지 모니터 2대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해서 이렇게 6대를 연결 사용하셨는데 사용 용도가 롤 같은 게임을 간단한 게임을 하기는 하시는데 2K 모니터 고해상도로 돌리시는 거고 PC 모바일 게임도 돌리시고 또 모니터 나머지에다가 뭐 주식창도 열어놓으시고 여러가지 작업을 하시면서 동시에 게임도 하고 이런 사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장 그래픽에서 돌렸던 것들이 무리가 간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외장 그래픽으로만 2K 모니터를 6대 돌리고 싶다 이렇게 문의 주셔서 사양을 꾸몄는데 앞에 보시면 RTX 4070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3070은 들어가고 4070이 나왔는데 이 그래픽 카드가 무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니터를 6대를 외장 그래픽 포트로 이용하고 싶으셔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괜찮은 사양을 뽑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RTX 4070 두 장을 넣기로 했는데요. RTX 4070 하나에 DP 포트 3개, HDMI 1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8개의 외장 포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메인보드를 보여드릴 건데 메인보드에도 DP 포트 하나, HDMI 하나 그리고 C포트 단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총 11개의 모니터를 고해상도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구독자님께서 사용하실 거는 2K 모니터 6대 사용하실 건데 어찌되었든 최종적으로 모니터 출력을 11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케이스가 굉장히 컸어야 됐고요. 이분께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하이트의 Y60 케이스 있잖아요. 화이트 색깔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 화이트하고 어항 모양으로 돼 있어 이쁜 케이스인데 그 하이트 Y60 케이스가 고사양의 컴퓨터를 조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픽 카드를 한 장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듀얼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그런데 그런 어항용의 케이스 있잖아요. 이쁜 케이스 이걸 원하셔 가지고 제가 추천드린 게 저 뒤에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따 완성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리아니사의 511D 케이스입니다. 저 케이스를 이용해서 조립을 할 거예요. 케이스 크기만 55cm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높이 55cm 뭐 깊이 55cm 어마어마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랑 뭐 CPU 쿨러, CPU 팬 그리고 케이스 팬 이런 것들이 다 리아니로 구성돼서 굉장히 멋질 거고요. 화이트 컨셉으로 이 그래픽 카드도 화이트 그래픽 카드예요. 슬림 화이트인데 이것도 굉장히 이쁩니다. 3핀짜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고 메인보드랑 파워까지 화이트로 꾸몄는데요. 메인보드에 있는 포트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요게 기가바이트사의 G70 보드인데요. 에어로 G입니다. 요 메인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능도 좋지만 화이트 컨셉이라 화이트가 들어간 메인보드를 채택을 했고요. 이 메인보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후면 패널을 보시면 DP 단자가 있고 HDMI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C 단자도 있는데 이 메인보드로만 고해상도의 모니터를 3개를 출력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뭐 외장 그래픽 RTX 4070이 있기 때문에 이 포트를 사용하시지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많이 모니터를 연결할 수가 있고 메인보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묵직한 정도가 아니에요. 자, 어마어마합니다. 히트싱크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이 묵직하게 들어간 알루미늄 히트싱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얘가 지금 NVMe SSD에 들어가는 히트싱크인데 이렇게 강력합니다. 와. 자, 그리고 오늘 이 메인보드에서 중요한 게 오늘 그래픽 카드를 듀얼로 두 개 장착한다고 했잖아요.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이 넓어야 두꺼운 그래픽 카드 RTX 4070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장착하고 여기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MATX 보드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사이에 이 슬롯의 간격이 굉장히 널찍한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조립할 때 용이합니다. 그리고 냉각도 잘 될 거고요. 엄청납니다. 와. 자, 그래픽카드 이렇게 두 개 들어갈 건데 그래픽카드 들어가면서 파워를 설명을 꼭 드려야 됩니다. 오늘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RTX 4070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파워를 선택할 때 CPU나 여러가지 뭐 조건들이 있잖아요. 같이 합을 맞췄을 때 파워가 최소 650W는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파워가 필요하죠. 파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 하나만 가지고 시스템을 꾸몄을 때 파워가 650W가 필요합니다. 넉넉하게 700W가 필요한데 이 그래픽카드를 이제 두 개를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650 곱하기 2를 해서 뭐 1300W 이렇게까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얘 하나만 대부분 뭐 한 200W에서 250W 이내로 이렇게 먹습니다. 최대치가. 그러니까 두 개 합쳤을 때 900W 정도만 되면 괜찮은 건데 900W는 파워는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넉넉하게 파워를 사용해 줘야 되니까 오늘 저희가 1000W짜리 파워를 사용할 겁니다. 자, 여기 1000W짜리 파워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안텍사의 네오에코 애니 1000입니다 예, 가격이 한 25만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요. 뜯어서 한번 볼게요. 80플러스 풀 모듈러 제품이고요. 80플러스 골드죠, 당연히. 얘가 보시면 지금 여기 딱 보면 파워가 두 개 있어서 파워가 두 개 들어가나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얘가 블랙도 있고 화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파워는 한 개만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거 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화이트 컨셉이기 때문에 화이트 파워를 장착을 할 거고 블랙 케이스 하시면 당연히 블랙 파워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1000W 짜리인데 화이트로 나오고 플랫 케이블까지 화이트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뭐 기본적으로 슬리빙 케이블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가격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풀 모듈러 제품이라서 이렇게 케이블이 기본으로 안 달려 있어요. 이렇게 바디에 케이블이 하나도 없는 게 풀 모듈러 제품이고요. 이게 1000W짜리 80플러스 골드 제품인데도 굉장히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보통 다른 요 정도 규격의 파워들보다 파워가 좀 작아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내구성이 뭐 별로 떨어지거나 안전 부품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컴팩트하게 만들면서 조립하기도 편하고 케이스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거죠. 자, 이 파워를 분해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한 펜이 들어가 있고 제로펜 기능도 있어서 절전 모드도 있어서 굉장히 조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모나게 특이하게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하이브리드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눌러놓으면 PC의 열을 먹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펜 속도를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캐패시터 중에 제일 좋은 캐패시터가 일본산 150도씨 캐패시터인데 그 캐패시터가 무려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열어서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로 사진을 한번 넣어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요즘 RTX 40대를 많이 사용하는데 RTX 40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12V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 제일 이 영상에서 볼 때는 저는 오른쪽인데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단자 있잖아요. 이게 특이한데 얘가 RTX 40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자인 거죠. 전용 케이블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12V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요. RTX 40대가 전기를 더 안정적으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정도급의 고급 파워에서 아직 이 12V를 지원하지 않는 파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물론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표준 ATX 3.0의 인증을 받은 그런 파워예요. ATX 2.0보다 두 배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고출력을 원하는 고사양에서 이런 안정적인 파워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저희가 매장이라 손님들이 오시고 전화도 오고 합니다. 한번 여기 이 패키지가 떠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의 케이블이 이만큼 들어 있습니다. 케이블이 넉넉하게 많이 들어 있는데 케이블도 플랫 타입으로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오늘 화이트 컨셉 조립할 때 별도의 슬리빙 케이블 구매하지 않고 이거로 사용할 겁니다. 자, 조립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쁘고 멋진지 그리고 이 듀얼 그래픽 카드가 어떻게 장착되는지 완성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무려 5시간이 걸렸고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케이스가 워낙 크기도 하고 또 부품도 많고요. 배선할 것도 많고 펜도 많아가지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또 이게 울산으로 멀리 갈 거라 나름대로 꼼꼼히 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고객님께서 화이트 톤을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화이트 부품들로 다 했는데 야, 제가 봐도 너무 이쁩니다. 또 고객님께서 LED도 다 화이트로 세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화이트로 세팅을 해놨는데 처음에는 RGB도 다 해놔서 너무 이쁘다 했는데 화이트가 더 이쁜데요. 와, 굉장히 이쁩니다. 전면에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 강화유리 부분을 지금 촬영 때문에 저희가 제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쪽 옆부분도 덩치가 큰 강화유리가 있는데 지금 촬영 때문에 제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자세히 어떻게 조립 잘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큰 화면으로 잡았는데요. 옆면의 모습입니다. 이 리아니 511D 에보 엑스라지 케이스인데요. 케이스가 엑스라지라 굉장히 큽니다. 이 부품들이 굉장히 큰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큰 케이스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픽 카드가 보시다시피 RTX 4070이 두 장이나 들어갔잖아요. 한번 조립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리안이 쿨러인데요. 갈라하드 트리니티 2입니다. 여기에 SLINF 팬이 110mm 팬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측면에서도 이렇게 LED가 나와서 굉장히 이쁩니다. 이 튜브 부분이 45도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36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 튜브를 연결할 때 굉장히 조립할 때 용이했고요. 이 하우징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데 이 하우징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손쉽게 돌려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 취향대로요. 메인보드 보면은 여기에 G스킬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게이밍 메모리고요. 32기가 두 개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4기가고요. 이 부분에 SSD가 들어가 있는데 삼성 980 프로가 1테라짜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트싱크가 엄청나죠. 자, 보시는 것처럼 특이하게 그래픽 카드가 RTX 4070이 두 장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MSI사 제품이고요. RTX 4070인데 굉장히 길죠. 이 부분이 히트싱크나 팬 때문에 굉장히 긴 거고요. 3열 팬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전체가 PCB가 4070이 있는 게 아니라 PCB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만 PCB가 있고 이 부분은 히트싱크나 이런 냉각 부분 때문에 히트싱크를 좀더 크게 하고 팬을 더 달아주면 냉각을 더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4070을 잘 식혀주기 위해서 이 3열 팬이 달려있는 그래픽 카드를 채택을 했습니다. 똑같은 거두 장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 각 모니터 포트가 4개씩 제공이 되니까 총 8개를 외장 포트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단은 파워에서 제공하는 12V를 이 위에다 장착을 했고요. 이거는 하나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그래픽 카드에서 제공하는 8 플러스 8 16핀짜리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 부분이 나름대로 깔끔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쁘진 않죠. 그래도 이 정도면 최선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RTX 4070이 두 장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발열을 걱정해서 쿨링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케이스 자체가 팬이 많이 들어가고 빅타워이기 때문에 쿨링이 기본적으로 좋지만 그래도 흡기 배기의 팬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열을 흡기하고 배기하고 또 쿨링하는데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팬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팬 부분 측면에 3열 팬하고요. 이 하단에 3열 팬을 둘다 모두 흡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순행팬 3열을 배기로 잡고요. 이 후면 팬도 배기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팬 6개가 흡기고 팬 4개가 배기인 거죠.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이 팬이 정방형으로 보여서 이게 지금 배기로 보이실 거예요. 그게 원래 눈으로 보시기에 맞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흡기를 하기 위해서는 팬을 뒤집어서 달아야 되는데 이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리버스 기능이 있어갖고 쉽게 말씀드리면 팬이 역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팬이 배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방향의 모양으로 조립을 해도 역방향으로 팬이 돌기 때문에 흡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양은 앞면이 보이지만 얘는 지금 흡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 리안리에서 이런 팬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야 이게 광활유리로 내부가 다 보이는 오픈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측면 부분하고 하단 부분에 이 팬을 이쁘게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카메라 각으로 측면에 있는 팬하고요, 상단의 순행팬하고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보시기에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흡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이하죠? 후면에 장착한 이 팬도 동일한 팬인데요. 이팬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팬이 아니고 역방향 팬이 아니고 정방향 팬이라서 얘는 또 배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팬 부분이 혼동이 올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딱 여기서 볼때 눈으로 보기에는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다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은 흡기고요. 이쪽하고 이쪽은 배기입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이쪽이 정면 부분이고 여기에 광활유리가 장착이 되고요. 여기에 전원 스위치가 이쁘고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뒷면 부분인데요. 여기도 타공이 되어 있어갖고 환기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여기 보면 은은하게 LED 불빛이 나오지 않나요? 측면에 있는 LED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한번 뚜껑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앞쪽에서 본 흡기 팬의 뒷면 부분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LED가 나와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팬 뒷부분을 이렇게 꾸미진 않는데 얘는 후면도 굉장히 이쁩니다. 또 특이한 게이 팬이 INF 팬이라고 해가지고요. 칩으로 연결이 됩니다.
각 하나하나의 배선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 개를 칩으로 연결하고 케이블이 하나만 나와서 여기 컨트롤러로 가는 그런 방식이죠. 이 부분에 SSD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하드 장착하시는 부분, 여기 파워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아까 이쪽 케이스에 타공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파워 부분에 흡기를 이쪽 타공대 부분에서 해주는 거예요. 뚜껑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이 부분이 SSD 장착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케이블 배선을 예쁘게 감출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이 굉장히 많죠. 이 부분 안쪽에 있는 게 이게 컨트롤러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니안이 전체 케이스에 팬들을 같이 컨트롤 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나름대로 정리정돈이 잘 된 그런 케이블 배선 상태입니다. 이것도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잘 닫힙니다. 자, 케이스 뒷면입니다. 굉장히 케이스 뒷면도 널찍널찍합니다. 여기 뭐가 굉장히 많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파워가 특이하게 중간 부분에 있고요. 여기에 보면 하이브리드 버튼이라고 있는데요. 이 버튼을 온오프 할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온오프 함으로 인해서 파워의 팬을 자동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드 부분인데 하드 부분도 환기가 되게 타공이 되어 있고 메인보드에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요. 이 안테나 부분에 안테나 받으셔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USB 단자들이고 DP 포트도 있고 HDMI 단자도 있고 여기 보면 C포트 단자도 있는데요. 이 단자들을 이용해서 내장 그래픽으로도 4K 이상의 고해상도의 모니터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RTX 4070 두 장 장착을 했잖아요.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HDMI 한 개, DP 세 개, HDMI 한 개, DP 세 개, 총 8개의 포트를 외장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8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하단 부분 보시면 이 케이스의 가장 특이한 부분인데요. USB 포트입니다. 여기 C포트 단자랑 USB 단자가 있는데 특이하게 케이스 뒷면에 있죠. 이 모듈 자체를 케이스 전면으로 놓을 수도 있고 케이스의 측면 하단으로 놓을 수도 있고 케이스에 이렇게 후면 하단에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고객님께서는 이게 상단에 있기를 원하셨는데 상단은 되지 않고요. 이렇게 후면이나 전면, 측면에 이 모듈을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장착을 할 수 있는 거죠. USB 3.0 단자가 4개나 있고 또 C단자도 있는데요. 메인보드에서 USB 3.0을 한 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얘는 덤이라고 보시면 되고 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입니다. 그래픽카드 스코어가 45,842점 나왔습니다. 그래픽카드 온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RTX 4070이고요. 최대치가 온도가 파이어스트라이크 돌렸을 때 66도가 나왔고 그래픽카드가 두 장이잖아요. 작동하지 않은 그래픽카드는 그냥 아이들링 상태에서 29도에서 33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쿨링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강화유리를 장착한 상태에서 출고를 할 거고요. 상단에 나사를 풀고 이 상단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 안쪽의 비닐은 저희가 제거를 해드릴 거고요. 바깥쪽 비닐만 손님께서 제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벗기기도 힘들다. 이렇게 걸쳐주시고 이렇게 끼우시면 끝나고요. 여기 위에 나사를 좀 조여주셔야 됩니다. 각각 전면하고 측면에 나사 하나씩만 조여주시면 이렇게 유리가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쿨링은 잘 되겠지만 이 강화유리 열어보고 싶으시면 위에 뚜껑 열고 나사 하나 풀러서 여시면 됩니다. 조립하고 테스트가 잘 마무리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화유리가 장착돼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다 막혀 있을수록 더 특기하고 배기가 잘 되기 때문에 쿨링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열어놓으면은 뭐 더 쿨링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케이스 구조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팬이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기와 흡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혀 있는 것도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키도 크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촬영하느라고 이렇게 들어보고 또 조립할 때 우리 노미 과장님은 또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이런 거 한번 조립하면 뭐 팔목도 시큰시큰하고 하긴 한데 해놓고 나니까 또 보람은 있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택배 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장 인도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용달 킥 이런 거로만 배송이 되는데, 당연히 오토바이 킥은 안 되겠죠. 덩치가 크니까. 이 울산에 구독자님께서 가지러 오실 거라서 일단 테스트를 걸어 놓을 건데요. 울산에서 여기 인천 부평까지가 왕복이 보통 한 12시간 되고요. 또 교통비도 한 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용달로 받으실지, 직접 한번 오실지 상의 중에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제품들은 너무 덩치도 크고 고사양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택배로 보낼 수가 없죠.
울산의 구독자님께서 견적도 믿고 맡겨주시고 조립도 이렇게 비싼 제품 믿고 맡겨주셨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조립하느라고 우리 노미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미 과장님은 이런 거 원래 조립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주문 주셔도 예,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AS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품가가 워낙 고가잖아요. 딱 부품가만 452만원인데 짧게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AS가 1년이고요. 길게는 뭐 그래픽카드 3년, 메인보드 3년 이렇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린 안텍파워는 AS 기간이 10년까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사양이 높고 좋은 부품들이라 불량이 날 일은 그렇게 없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컴퓨터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장이었습니다.